테일러의 목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테일러가 목재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브랜드로 잘 네. 알려져 있잖아요. 테일러는 뭐 목재를 다양하게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같은 목재라도 그 목재 출처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렇죠. 특이하게 하죠. 예를 들면 맞아요. 뭐 어반 애쉬라든가 가로수 벼다 쓰고 네. 레드 싱커라든가 맞아. 네. 저뭐 싱커 물에 밑에 빠진 있는 거거 건져다가 쓰고 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유지 가능한, 계속해서 아. 지속 가능한 그런 목재 사용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런 철학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네. 근데 예전에 그 스펙들이 뭐 1, 2, 3, 4, 5, 6, 7 이렇게 원래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정해져 있던 것들이 어떤 하나의 목재 수급이 안 되기 시작하면 그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맞아요. 바뀌어서 예전에 알고 계시던 스펙이랑 약간씩 변경된 사항들이 생기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좀 놀란 게, 그쵸. 로즈우드는 요즘 쓰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더 어려운데 어떻게 또 로즈우드로 이렇게 아예 스펙을 교체를 했나? 심지어 아직 소개 안 했지만 여기 지금 카메라 이게 잡힐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이 이 보이는 그 각도가 있거든요. 되게 결이 되게 예쁩니다. 좋아요. 로즈우드가 되게 지금 이게 진해서 잘안 광이 너무 보이는데 세서 잘안 보이는데, 요런 데 엄청 보시면 로즈우드 결이 멋있습니다. 예, 결이 되게 이쁘거든요. 그렇죠. 로즈우드 결 이렇게 이쁜 되게 오랜만에 보죠, 지금. 로즈우드 멋있습니다. 자체가 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전에 100 시리즈,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까지 다 이제 시리즈 원래 그 정해져 있는 그 목재들이 있었는데, 100 시리즈는 뭐 스프루스의 월넛, 뭐 샤펠레, 메이플 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었고요. 200 시리즈는 스프루스의 코어 뭐 이렇게 들어가고, 300 시리즈는 샤펠레 스프루스, 400은 오방코레 스프루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방코레 스프루스를 쓰다가 로즈우드 모델이 4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러면은 414CER, RW 뭐 아, 이렇게 맞아. 뒤에 그게 로즈우드라는 걸 알려주는 모델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이. 417E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되는 라인은, 정규에서 사용되는 라인은 7. 789 라인이었단 789,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6은 메이플 사용되고, 5는 마호가니 특수 목재. 사용되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5 시리즈가 아이언바크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목재에 변화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보통은 대체 가능한 나무들로 바뀌는데, 산은 원래 오방콜에서 오방콜에서 더 구하기 힘든 로즈우드는 로즈우드로 바꿨다라는 게, 특이해요. 네, 조금 의외에 산을 좀더 밀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오방콜 예전에 보면은 그 축구판에 오방콜 쓰는 것들도 월넛으로 지금 뭐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들이 있는 걸 보면 오방콜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더 그럴 수 있어요. 오방콜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417 모델. 그러니까 이제 7은 그랜드 퍼시픽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중간에 1이 들어가는 건 소프트우드 탑. 그래서 시에트가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대충 이 모델명에서 스펙을 다 그렇죠. 유추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앞에 4니까, 이제는 로즈우드 축구판이겠고, 중간에 1이니까 이거는 시에트가 스프루스 아니면 뭐 시더겠고, 근데 대부분 스프루스를 쓰죠. 소프트우드 7이니까, 네, 그랜드 퍼시픽이겠고, 2니까, 그리고 일렉트로닉 가격 보니까 ES2가 들어가 있겠군.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네,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물이야, 고인물. 그러니까 자, 471만 원. 되게 웃기네요. 417 모델이고 471만 원. 네. Made in USA. 전장 104.5cm, 무게 2.26kg, 두께는 110mm에 구프레티 뜰레는 75mm입니다. 그랜드 퍼시픽 쉐입에 시애틀 스프루스 V 브레이싱 토바코 선버스트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인디언 로즈우드에 글로스 피니쉬 4개는 사틴 피니쉬고요. 트로피컬 마호가니 4개, 테일러 니켈 헤드 머신, 블랙 터스크너트의 미카라타 세들이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4.45mm,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 ES2가 들어가 있죠. 브릿지 역시 에보니. 네, 바로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엄청 좋은데요? 우와.
이게 우리가 로즈들 좋아하는 건가? 아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왜냐면 예전에 이 414CE 로즈도 412CR 414 리미티드 이래갖고 사실 우리가 최근에 했던 거는 전부 다 로즈도 아니면 레드싱커였거든요. 근데 보면 로즈도 쪽이 좀 더 평가가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볼게요 한번 뭐 이게 나온 김에 지금 보자면 2018년에 했던 414CE 로즈우드 모델 같은 경우에 색조 화장보다 내추럴 화장 대세는 VR 뭐 이러면서 뭐 9.0, 9.0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412CR 모델 이것도 마블리의 티셔츠 터질 것 같은 느낌 과즙미 톡톡 이러면서 9.0, 8.5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리미티드 에디션 싱커 레드우드 사용됐을 때가 74.5 약간 시더랑 비슷한 느낌이다 그래서 약반 시프루스 뭐, 물광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레드 그 레드우드가 사용된 거보다 싱커가 사용된 제가 거보다 제가 한 거죠? 어? 제가 한 거죠. 약반 시프루스요? 네. 당신이 하셨 당신이 하셨어요. 약반 시프루스. 네, 저는 물광. 네. 미치겠다. 네, 시더스 프루스. 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봤을 때 늘 사에서도 로즈우드 쪽이 좀 더 저희한테 맞아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독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사 중에는 거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데요? 네, 사 너무 좋습니다. 그죠? 아 뭐랄까 되게 선명한 기름. 와 정말 건강에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름 맛이에요. 와 소리 좋아. 진짜 좋아요 소리. 오 소리 좋아요. 좀 깜짝 놀랐어. 스트럼하면서 딱 놀랐어. 네, 깜짝 놀랐어요. 되게 오랜만인데 테일러에서. 오, 그러니까 스트럼하면서 와 이게 앰프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돼. 저도 궁금하네요. 앰프 이따가 또 저기 DI로 받을 거니까.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거 로즈우드는 이를 좀 갈았네요. 그죠. 밸런스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로즈우드라고 해서 아주 묵직하거나 기름지지도 않아요. 되게 날씬한 로즈우드입니다. 맞아요. 이게 잘생겼어요. 잘생긴 로즈우드예요. 소리가 커팅 싹 해낸 로즈우드예요. 소리 좋아. 좋아요. 소리 좋은데? 저 앰프가 너무 궁금해요. 네, 앰프 DI.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는 좀 매워요. 미들이 좀 너무 맵죠. 강조돼 있는데요. 좀 미들을 빼볼까요? 네,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하이나 로우는 뭐 크게 많이 안 만져도 될 것 같은데 안 만져도 될 것 같아. 미들이 좀 많이 빠져. 자체에서 베이스 살짝 올리고 하이 살짝 내려볼게요. 네. 어떻게 되는지 가보겠습니다. 미들은 좀 많이 뺐습니다. 네. 오 좋아요. 미들을 다 빼야 되는 사운드. 와 소리 좋다. 여기서 듣기엔 되게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께 이게 잘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DI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듣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늘 저희가 테일러 할 때마다 드리는 꿀팁이지만 이건 진짜 명엄 씨가 예전에 테일러 기타 가지고 AR에다 톤 잡는 거 알려주신 거 그건 진짜 실전 꿀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미드를 저쪽 앰프 쪽에서 많이 줄여주고 기타에서 로우 살짝 주고 뭐 하이는 이제 뭐 이제 성향에 기타 따라. 성향에 따라 조금 근데 미들은 기본적으로 테일러가 다 세기 때문에 날려주는 앰프 자체에서 날리고 여기서 후보정을 네. 하는 거 너무 좋네요 지금 소리 지금 좋네요.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톤 진짜 잘 잡았다. 선거에도 딱이네요. 아, 소리 좋은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뭐 4 중에는 가장 좋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역대급 4가 나왔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이번 코스트 들려드릴게요. 이번 코스트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건 뭐 평소보다 더 좋게 들리네요. 네. 사운드가 아무래도 좋은 기타로 치다 보니까 에번 코스트가 훨씬 더 뭔가 더 생동감 있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다들 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할 건데요. 테일러는 로즈우드를 잘 만든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4 시리즈 중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중지왕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8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9점 나왔습니다. 오. 네, 78.5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아, 80점 못 넘었네요. 약간 조금 아쉽습니다. 80점 넘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저도 80 넘을 느낌이었는데 약간 살짝 모자랐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편의성 같은 것도 범용성 쪽인 차원에서 뭐 너무 괜찮았고요. 맞아요. 사운드 자체도 좋았고, 디자인은 뭐 딱히 뭐 그렇게 엄청 뭐 튀게 잘 받은 것도 아니고 못 받은 것도 아닌 그냥 결이 나왔어요. 결이 이쁘다 네, 정도. 좋습니다. 16이 나왔습니다. 78.5 나왔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 611 ELTD 모델인데 이거는 빅 리프 메이플, 큰잎 단풍나무네요. 큰잎 단풍. 빅리프 메이플이라는 걸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뭔지 좀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611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봄이니까 뭐 해야지. 세일 하겠습니다. 네.
테릴러가 안 하던 짓을 이번에 그렇죠. 네, 사은행사를 이번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하는 얘기랑 테일러에서 네, 테일러에서 직접 네, 테일러 하는 직접 겁니다. 이거 버즈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일을 사실 한다라기보다는 세일에 이어진 사은행사가 메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테일러 그 전 품목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뭐 거기에 뭐 세일가로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신 다음에 세일가가 아닌 원래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당 한 장의 응모권을 티켓, 드리는 네, 겁니다. 티켓 한 개를 드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300이면 몇 장? 6장이죠. 그렇죠. 6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330만 원이야. 몇 장? 6장이죠. 나 잠깐 계산할 뻔했어. 350이 돼야 7장이 되는 거야. 그렇죠. 349만 원? 아, 이것도 6장.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모권을 이렇게 차등으로 적용을 해드립니다. 이 응모 대상은 이 기간에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딱 날씨 5월 말까지 딱 네. 날씨 좋은 요 가정의 날 천문 많이 하라고 그렇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버즈비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테일러 기타를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배너에 이렇게 네.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품은 1등이 추첨을 통해서 GS 미니를 드려요. 거의 150만 원. 네, 무려 140만 원짜리 GS 미니 EMAHSEB 모델 드리고요. 2등 상품은 바스툴 이겁니다. 네. 요런 거 스툴. 네, 저희가 앉아 있는 네, 테일러 스툴. 24 바스툴 브라운 색상. 이것도 가격이 꽤 나가요. 20만 원입니다. 네. 네, 하나 드리고요. 3등 상품은 테일러의 기타 스탠드가 들어가는데 2등이랑 3등은 사실 뭐 한 명씩이 아니고 이거는 뭐 몇 명이 될지 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는데 뭐 좀 여러분들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등 상품은 한 명 네. 네, 140만원짜리 기타고요. 추첨은 저희가 5월 31일까지 받고 6월 5일날 저희가 추첨을 하는 촬영을 하고요. 편집을 해서 6월 9일날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일러 기타 많이 사 가시고 선물도 듬뿍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테일러 기타 중에 또 싼 기타가 있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싼 기타를 사면은 응모권이 적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만 원짜리 샀어. 응모권 두 장을 받았어. 그때 두 장 중에 하나가 GS 미니가 됐어.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은행사. 이러면 이제 뭐 엄청난 거. 이거 그래서 전 나중에 꼭 물어보고 싶어요. 1등 당첨되신 분 얼마짜리 사고 이거 받은 거냐. 진짜. 그래서 그 회수율. 회수율을 해보는 거죠. 뭐 그냥 천만 원짜리 사고 140을 받았다. 그럼 14%의 회수율. 천만 원을 주자 하고 못 받았어. 못 받았다. 이러면은 이제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1등 상품이 얼마나 운 좋게 그렇죠. 가게 되는지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나중에 저희 1등 받으신 분들은 그냥 기타만 받고 가시는 거 없습니다. 저희랑 뭘 같이 하셔야 돼요. 네,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러 기타 많이 구매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사은 행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